네, 오늘 분위기가 좋습니다. 전문가 4명이 상승장 예상하고 있고요. 한 명이 보합권장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보증권의 사용관 차장은 상승장 예상하면서 글로벌 택스프리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기사 역시 상승장 전망하면서 SK하이닉스 주목하고 있고요.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포스코홀딩스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다울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상승장 예상하며 한양디지텍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기 대표 상승장 예상하면서 한미반도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의 사영관 차장, 바로자산운영의 윤정식 이사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사영관 차장님, 주춤하고 있던 우리 증시인데 오늘 미국에서 좀 좋은 소식이 온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아직 뭐 리스크가 완벽하게 해결됐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요인들이 나타나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말씀을 동시에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미국 증시는 부채 한도 합의의 낙관론으로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폭을 키우는 형태의 증시 모양새가 나왔습니다. 일단 조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메카시 하원의장 모두가 미국은 디폴트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강력한 협상 기대감이 조금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 결국에는 지수의 상승을 이끈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 때문에 엔비디아라든가 테슬라, 구글, 아마존, 애플 같은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어제 먼저 좀 선반영이 약간 됐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양매수가 양시장으로 유입이 되면서 일단은 강한 상승을 보여줬는데 이러한 흐름들이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오늘도 강하게 초반에 시작을 할지 그리고 그 이후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 꾸준하게 이어지면서 오늘도 상승세를 강하게 이어나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 전망을 좀 해봤고요. 일단 사용원 차기에서는 상승장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윤정식 기사님. 자, 국내 증시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양극화된 것 같습니다. 상승 하락 의견이 좀 엇갈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이 우려감은 줄어들고 있는데 뭐 100% 해결까지는 아니죠. 근데 분위기는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관계와 흐름을 봐야 되는데 사실은 완벽히 지금 이제 부채한도 끝났습니다. 이건 아니죠. 부채한도가 잘 될 가능성이 매우 좀 높아 보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놓고 보면 몇 년에 한 번씩 부채한도 협상에 대한 우려감들이 시장에 계속 나오는데 협상 안 된 적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될 겁니다. 될 건데 이게 워낙 좀 중요하고 안 됐을 때의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시장이 신경을 많이 썼던 거기 때문에 이 부채한도라는 것도 결국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나와 있는 악재이고 가능성을 볼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안 좋은 파급력은 계속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해결이 될 일이고 그런데 이 흐름을 또 놓고 보면 미국 시장에서의 그런 분위기도 좋았지만 전체적으로 수급적인 흐름이 우선 바뀌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해결이 될 것이고 지금 증시 다시 한번 고호를 외치는 그런 흐름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바뀐 흐름들이 어떻게 국내 증시로 올 것이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어제 오후장부터 흐름이 바뀌었죠. 미국 증시는 어제 밤, 어제 열린 미국 장에서 흐름이 바뀌었고요. 국내 증시 어제 밤부터, 어제 오후장부터 흐름이 바뀌었는데 흐름이 바뀔 때 좋았던 게 2차 전지가 좋았죠. 그러면 미국 증시도 같이 본다라면 전기차, 테슬라 좋았고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으로 보여지듯이 반도체가 좋았습니다. 이 분위기가 오늘 국내 증시도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국내 증시는 2차전지 반도체 올라가면 증시 올라갑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좋았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코스피 다시 2500선 위로 오늘 거의 확실하게 좀 만들 수 있는 날이 오늘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럼 이제 이 증시가 분위기 좋아졌다 그럼 섹터 봐야 되죠. 섹터가 요즘에 확실하게 수급이 들어오는 섹터 전기전자입니다. 이 전기전자에서 제가 미국 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그렇고 뭐 2차전지 반도체 분위기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꼭 2차전지 반도체가 아니더라도 시가총액 바로 그 아래로 와보면 뭐 삼성전기라든지 LG전자, LG이노텍 이런 다른 전기전자 업종들도
분위기가 좋습니다. 소급적으로도 좋고 실적 하반기에 좀 좋아진다. 아니면 지금 실적이 좋다. 이런 분석들 나오기 때문에 국내 증시 분위기 좋아질 가능성이 매우 좀 높고 그 중심에는 전기전자 섹터가 놓여져 있을 가능성이 매우 좀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의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고 우리 증시도 어제 오후장부터 흐름이 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이 오늘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영원 차장님. 네, 요즘 보게 되면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어요. 특히나 엔터 같은 쪽들, 정말로 이제 초동 판매 기록이라고 하는데 음반이 판매된 지 한 주간의 판매 기록입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예전에 BTS 이런 쪽을 뛰어넘는 보이그룹들이 나오고 있고요. SM의 에스파 같은 그룹들은 자기들이 세웠던 최대 베스트셀러 기록을 또 두 배가량 경신하는 이런 엄청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에 이런 것들이 어떤 코로나의 팬데믹 시기에 온라인 콘서트 등을 통해서 한류에 대한 글로벌 팬덤이 형성이 됐다라는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과 더불어서 결국에는 오늘 아침에 또 기사가 나왔어요. BTS 보기 위해서 아미들이 한국으로 출동하는데 숙소를 구하기가 정말로 바쁠 정도로 숙소가 동날 정도로 자리가 없다. 라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일단은 외국인들의 우리 한국으로의 입국이 점점 더 크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명백한 사실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글로벌 택스프리를 좀 뽑아봤습니다. 2005년도에 설립된 아시아 최초의 세금환급 대행사업자입니다. 정부가 관광객을 유치,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후 면세점에 물품을 구입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내국세를 환급해주는 이런 대행 시스템을 만들었는데요. 이 사업자가 유일하게 이제 아시아에서 이 글로벌 택스프리라는 기업이 담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20년, 21년에는 이제 화장품 기업으로도 좀 연결이 됩니다. 스와니코코라는 화장품 기업을 인수하면서 화장품 사업의 포트폴리오 확대를 해나간 그런 상황도 있고요. 1분기에 글로벌 세금 환급 부문이 19년 동기 대비했을 때 80% 수준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일단은 20년, 21년은 우리가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요. 코로나가 일어나기 이전 대비했을 때 얼마만큼 회복이 되느냐인데 이런 상황들, 지금 한국으로 입국하려는 수요들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중국이라든가 이런 쪽들은 본격적으로 회복은 안 됐다라고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0% 수준까지 벌써 1분기에 회복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2분기 이후로는 우리가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100% 이상의 수요 회복이 뒤따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일단 얼마 전에는 코스닥 시장 쪽에서 등급을 기업별로 좀 나눕니다. 그런데 소속부가 벤처에서 중견기업으로 등급 상향이 되는 흐름도 나왔기 때문에 좀 실적 관련해서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는 기업일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택스프리 세금 환급 대행 사업자인데요. 엔데믹의 수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윤정식 사님. 네, 이 SK하이닉스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반도체 분위기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분기부터는 우선 반도체 출하량이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더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보다도 좀 더 이 반도체에 대한 이 출하량이 좀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삼성전자는 3분기부터 사실 실적이 이제 다시 조단위의 영업이익으로 회귀를 하는데 SK하이닉스 뭐 그 정도까지 실적이 많이 올라가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기 부진, 2분기도 약 한 3조 원대의 적자가 예상이 되지만 3분기부터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좋아지는 실적이 눈으로 보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우선 수급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외국인이 지금 이틀 동안 3천억을 넘게 매수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한 종목만 1천억, 2천억 사더라도 상당히 많이 사는 건데 삼성전자보다 시가총액이 훨씬 낮은 SK하이닉스를 16일에는 2,170억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1,034억을 샀습니다. 굉장히 많은 순매수를 보여주죠. 그 이유는 반도체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소비라든지 그리고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반등이 상당히 좀 빠르게 나타나는 걸 외국인들의 수급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자리 사실 얇은 박스권 안에 갇혀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박스권 조만간 돌파하면서 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오늘 관심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